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연차냈습니다.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Enjoy. 출근할 거예요. 오늘만 가면 내일 또 쉬어요. 서운해. 왜 이렇게 눅눅해? 먹겠습니다. 밥 좋아했어. 뭐야? 숟가락 짜리 있는 거 퇴근했고 지금 알바 가기 전에 배고파서 간단하게 먹을 토스트 만들었어요. 계란이랑 경치즈랑 딸기잼. 치즈 있는데? 응.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답니다. 내일은 쉬는 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벌써 3월달이에요. 3월 1일이고 휴일이기 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인데 한 2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누워있는 건가? 아무튼 오늘은 짐을 좀 싸려고 합니다. 짜잔! 오, 됐다 크네. 이거 네고항에서 알볼로 네고하길래 주문했어요. 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고 싶더라고요. 괜히 잘 먹겠습니다. 제가 마땅한 박스를 못 구해가지고 우선 여기에 짐을 좀 싸보겠습니다. 이것도 활용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싸려고요. 되게 커요. 분리수거 통인데 커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발이랑 옷 몇 가지 좀 쌌어요. 거의 다 싼 건데 여기는 신발 지금 두 개 남겨놨거든요. 그거 넣으면 들어갈 것 같고 옷은 얼마 없어서 괜찮아요. 현재 시간 8시 10분.
오늘 커피를 못 마셔서 지금 커피 탔고, 이거 케이크는 어제 팩인데 너무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간식 먹고 짐을 조금 더 싸보려고요. 오늘은 목요일이고 지금은 5시 20분입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밤을 샌 상태고요. 배고파가지고 간단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먹고 출근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졸려요. 집에 가자마자 잘 거예요. 너무 졸려.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간단하게 커피랑 간식 샀어요. 간저 먹으러 왔어요. 없잖아. 만두탕. 근데 만두 맛있게 생겼다. 처음 먹어보는 팬동 큐브 스테이크 덮밥. 언니랑 형부랑 놀고 이제 가족들은 가고 저는 다이소에 갑니다. 다이소에 가서 이사할 때 필요한 것 좀 사려고요. 약간 이런 큰 봉투에 짐 같은 거 그냥 넣어서, 아이고, 짐 같은 거 넣어서 싸려고요. 그냥 때려 넣는 거지 뭐. 제일 필요한 거 매직블럭. 아이고.
이거 하나 살게요. 이거 살게요. 청소는 장비빨. 이렇게 3개 4,000원에 샀습니다.